떠난 대로 동양적인 매력을 한껏 과시했던 김현정 씨가 후속곡 나로 팬들에게 선보였는데요. 김현정 씨는 이번에 후속곡 나를 통해 떠난 너에서보다 훨씬 파워풀한 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. 또한 김현정 씨의 트레이드마크죠.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을 또 유감없이 과시했다고 하는데요. 새로운 곡으로 팬들을 만난 김현정 씨를 깜찍이 DJ 다나 씨가 만나봤습니다. 언니가요, 이번에 떠난 너에 이어서 너라는 후속곡으로 네. 활동하고 계시잖아요. 나와 지금 나와 너에게 확인할 게 있어. 나라는 그런 글쎄요. 제일 제가 많이 느끼는 게요. 사람이 화났거나 이렇게 누가 잡았을 때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너라는 얘기잖아요. 근데 어떤 남자친구가 나의 친구와 나 모르게 네, 만나는 걸 알고서 화가 났는데 그 남자가 계속 이제 와서 매달리고 붙잡고 미안하다 뭐 잘못이었다라고 얘기할 때 필요 없으니까 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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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끝까지 놔놔 놔 춤 자체가 가사 내용에 가장 충실하게 가사 내용이랑 거의 흡사하게 가사 내용이 충실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너 할 때는 그냥 너 하는 장면을 이렇게 치는 게 나오고요. 세상 끝까지 가버리려고 할 때도요. 이렇게 남자의 머리채를 이렇게 들어서 아, 확 댄서. 네. 너무 기대가 돼요. 오늘도 역시 그런 무대를 네. 오늘 첫 방송, 나 첫 방송인데. 아, 정말요? 예. 아, 열심히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가요발전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네. 언니의 팬 여러분들께 끝인사해 네. 주세요. 네, 가요발전소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. 언제나 좋은 음악 함께하는 그런 가수 김현정 되겠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, 아, 반가워요. 이번 개편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정말 더 멋진 가요발전소 되기를 항상 기대하겠습니다. 새로운 노래와 댄스로 다시 팬들 앞에 선 김현정 씨가 떠난 너에 이어 나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